지난해 대구 인구는 245만 명, 경북은 267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7%와 0.4% 감소했습니다. 전국 비중도 각각 0.2%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10년 내내 인구 순유출이 계속됐고 경북도 2011년을 제외하고 계속된 때문입니다. 인구의 이동은 대구 경북 간에 가장 많았지만 10년간 순이동은 대구의 경우 서울 경기 순이고 경북은 경기 서울 순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대구와 경북 모두 20대 순유출이 가장 크는데 대구는 10세 미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경북은 4, 5, 60대에서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남녀별로는 대구는 남자의 순유출이 많았지만 경북은 반대로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모두의 젊은층에 쓰는 인구가 순유출된 현상을 보이는데 대구의 경우는 보호가 필요한 70세 미만과 80세 이상에는 순유입 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항상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거나 노후를 준비할 40대에서 70대에서 순유입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순유입은 구군별로 보면 대구는 다산군과 동구에서 나타났고 경북에서는 경산시와 예천군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경산시는 10년 새 9%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순유출에서 서울시 관악구가 전출지로 대구는 7위, 경북에서는 9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두 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은 대구는 경기도와 경남 순으로 많았고 경북은 부산과 경남 순이었는데 최근 울산에서의 전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TBC 정병원입니다.